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의 내년 1분기의 GDP 성장률을 3%대에서 2%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바이든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표도 7%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띠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 6가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카니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요. 크루즈주는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카니발이 내년에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2분기부터 이 모두 다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의 하반기 그리고 2023년의 사전 예약이 2019년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요, 카니발은 3% 가깝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원유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3%가 넘게 빠지면서 70달러 선을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2% 넘게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 추가적인 제한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와 연동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빠졌는데요. 이 대본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엑소모빌 모두 다 주가가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입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AT&T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T&T가 다시 투자자를 확보를 하고 크게 도약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비중 확대로 현재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일단 워너미디어의 이 부서 분사와 디스커버리 합병에도 주식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는데 이는 종가 대비해서 약 25%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수치입니다. 이 AT&T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19%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또 지난 5년간 시장의 수익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클레이즈 측은 AT&T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기회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잭 도로시의 CEO 사임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매도 사태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트위터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매출에 비해서 4.5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인터넷 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팬데믹 저점 이후에도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가장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은 노바백스입니다. 유럽 측에서 노바백스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긴급 사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유럽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통에도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6% 하락으로 거래가 되다가 장 막판쯤에 10분을 앞두고 7% 급락으로 다시 한번 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FDA는 승인하지 않았고 또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영화 스파이더맨이 공개가 됐습니다. 흥행에 대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의 경우에 2억 5,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기록을 깨뜨렸다라고 베런스진의 보도를 했고 업계에서는 2022년 박스오피스가 2019년의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MC
AMC의 CEO는 직접 나와서 이 스파이더맨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개봉작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극장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에 마감한 가운데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이 관련된 기업들의 이 흐름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